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전국 동시다발 집회가 충북에서도 열렸습니다. 충북의사협회는 지금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며 대규모 의대 증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용환 기자입니다. 충북의사회 회원 30여 명이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 모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참여는 요청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의사협회는 지금도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으며 문제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열악한 지방의료의 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당장 내년도부터 현 전국의대 정원의 65%에 해당하는 2천 명을 선발할 경우 부실한 의대 교육과 수험생들의 의대 쏠림 현상, 의료비 상승 등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애초 추진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살리기가 목적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또 정부가 불완전한 논문과 코미디 같은 수요 조사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는 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지난 2020년 의정 간 합의를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등 정확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면 증원 규모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증원을 할 수도 있고, 과연 그러면 얼마나 필요한 건가, 그걸 정부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공을 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병원 사직 입장을 밝히고 일부 대학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아직 충북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이후 3년여 만에 의료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22대 총선 민선을 잡기 위해 가나 중앙당 차원의 공약 발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충북대학교를 찾아 지방대학 육성 방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방대학 육성 방안 간담회가 열린 충북대 오창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부족한 지방대 교육 예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울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5,800만 원인데 반해 충북대의 경우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00만 원대 수준, 강원대는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9개 지방 거점 국립대의 예산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정말 획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지원을 위해 대학균형발전법의 제정도 공약에 포함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통해 지방대를 서울대에 준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공립대, 공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사실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간담회에서는 대학의 예산 지원뿐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뒷받침돼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방에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수도권으로 올라간다. 나는 이제 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인턴 장학금 제도도 자꾸 줄어들고 없고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비 벌어야죠, 생활비 벌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의 충북 지역 현역 의원 4명 전원과 예비 후보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충북 지역 25명의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충북 지역 단수 후보 추천 지역을 발표하고 다음 주 초에는 경선 지역과 후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만에 유족 지원을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재난의 아픔을 치유할 첫 걸음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소방공무원의 현장 지휘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권을 가진 충북지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합니다. 위로금 백지화와 억대의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유가족 보상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유족과 전향적인 대화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공식적으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6년 만입니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함으로써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위로와 유족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금전적 지원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오는 3, 4월 중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유족 지원 방안과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서로가 협약했던 내용들이 좀 성실하게 잘 지켜져서 우리 유가족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유족과 지자체가 내딛은 대승적인 발걸음이 사회 재난을 치유할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충청북도 어린이집 연합회와 공동으로 충북형 유보 통합 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바라본 충북형 유보 통합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김현문 교육위원장은 도내 모든 영유아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가 격차 없이 제공될 수 있는 충북형 유보 통합 실현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증가하는 이용객 수요 대응을 위한 민간 활주로 증설과 터미널 등 공항 기반시설 확충, 공군의 17 전투비행단의 F-35A 스텔스기 20대 추가 배치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건의문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됩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스타즈가 지난 14일 홈 경기에서 승리하며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92%가 넘는 승률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활약을 펼치면서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승을 눈앞에 둔 KB스타즈와 12연패 탈출을 목표로 둔 BNK 썸의 경기. 청주 홈팬 앞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초반부터 KB스타즈는 모든 선수가 골고루 활약했습니다. 상대 림을 계속 갈랐고 속공과 버저비터까지 성공시키며 1쿼터부터 앞서가 경기 막판까지 단 한 차례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3쿼터 때 잠시 추격을 당했지만 3점슛 두 방으로 불씨를 꺾고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면서 68대 60으로 승리했습니다. 리그 4경기가 남았지만 2위와 격차가 벌어져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언제나 다시 해도 기분 좋은 게 우승인 것 같고 빠르게 확정짓고 싶었는데 그래도 2패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확정지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올 시즌 KB스타즈의 전력은 어느 때보다도 막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거둔 성적이 24승 2패로 92.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합 우승을 차지한 2018-19 시즌과 21-22 시즌보다도 월등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은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하면 역대 리그 승률 2위에 오릅니다. 저희가 너무 기다려왔던 순간이고 또 너무 꿈꿨던 순간들인데 이렇게 팬분들 앞에서 같이 이 기쁨을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직 근데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더 큰 꿈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KB스타즈는 이제 체력 안배를 하면서 다음 달 24일부터 있을 챔피언 결정전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저희 선수들 몸 상태 봐가면서 출전 시간 어느 정도 조절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기를 끝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그때 좀 이제 플레이오프라든지 챔피언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승을 간절히 원했던 팬들의 눈도 통합 우승으로 향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이 기세로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통합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한 지난 시즌에는 선수들 많이 속상한 모습 봤었는데 이번 시즌에 행복하게 웃는 모습 보아서 행복합니다.
창단 이후 세 번째 통합 우승이라는 금자탑에 도전하는 KB스타즈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KB스타즈 화이팅! CJB 박원입니다. 지난해 증평군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행안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평군의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34.8%, 57명이 늘어난 22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남 강진군과 곡성군, 장성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증평군에서 증가한 57명은 지난해 충북에서 늘어난 출생아 수 117명의 48.7%에 해당합니다. 청주시내 제2회 벚꽃과 함께하는 푸드트럭 축제에서 영업을 할 푸드트럭 35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적법한 푸드트럭 영업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올해 축제 기간은 다음 달 22일부터 24일까지로 청주대교에서 제1운천교 무심서로와 무심천 하상둔치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충북사진기자회 보도사진전이 어제 충청북도교육문화원 예봄갤러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사진전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비롯해 사진 기자들이 지난 한 해 취재 현장에서 촬영한 120여 점의 엄선된 보도사진이 전시됐습니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충북사진기자회는 현재 4명의 사진 기자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북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